허소 세월 상광음인된 수부지 당전 소식이라. 좌우은근 수백업하야 불수 허부 호광음이어다. 시간을 죽이고 세월만 허비할 뿐 고불당 앞의 참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밤낮으로 간절히 돌을 닦아서 좋은 시절 헛되이 보내지 말지어다. 불조 덕광 선사가 백양 법순 선사께 물었습니다. 진불, 즉 참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는 곳에 있다. 이미 참부처인데 어찌하여 정해지지 아니한 곳에 있습니까?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해진 곳이 있다면 그것은 참부처가 아니다. 이 말씀에 불조 스님은 크게 깨쳤습니다. 진불은 고불입니다. 고불은 본래 부처를 말합니다. 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래 부처 자리인 고불당을 찾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본래 부처를 깨닫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안 문익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전 신마인 선돈 있고 고불당 앞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도착합니까? 부동보진이라, 부동보잔이라, 발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이니라. 선문의 빗장을 걸고 90일 기간 동안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법안 문익선사가 말한 부동보자, 발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한 자의 낙처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용담 종효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 앞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도착합니까? 퇴사자라, 조금 물러나거라. 대종고선사는 공부인들이 속효만을 구하지만 그 속효라는 것이 그랬던 것인 줄 모른다고 탄식했습니다. 속효심은 치구심입니다. 빨리 도를 이루어야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만 한다면 오히려 병을 일으켜 공부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담선사는 조금 물러나거라. 고 하신 것입니다. 공부의 왕급을 잘 조절하라는 당부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리산 천은사 삼일암에 박성월 스님 그 회상에서 70여세나 된 대처 그 부인이 있는 그런 호원 스님이 방부를 드리고 이제 정진하기를 원했는데 대중 스님들이 모두 방부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천 호원 스님이 끈질기게 사정사정하자 그 사실을 이제 조실 스님께서 알게 돼가지고 조실 스님이 이제 방부를 허락을 했습니다. 방부를 허락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금방에서 대중들하고 방부를 드렸으면 같이 정진을 해야 되는데 금방에서 같이 정진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큰절해서 오르내리면서 정기를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또 그것마저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절해서 오르내리면서 정기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그 스님이 애써 정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반살림이 끝나가지고 조실 스님이 이제 법문을 마치고 법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차를 마시고 계시는데 수덕사 해암 스님께서 질문을 하기를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도리입니까? 하고 이제 조실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하고 조실스님께 물으니까 조실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러는데 찾는 소는 놔두고 타고 있는 소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조실스님이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참선이 아무것도 뭘 참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호언 대치원 그 호언스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추면서 대중 스님들은 몰라도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조실 스님께서 여러 이제 공안을 들이대고 점검을 해보니까 공안을 다 막힘없이 이제 대답을 하거든. 그래서 조실 스님이 깨달았다고 이제 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호은 스님이 개송을 짓기를 홀문기우 매구성하니 동각 즉시 자가옹이라. 비거빌의 법성신이여 부중불감 반야봉이로다. 훈련이 소를 타고 소 찾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자기의 주인공임을 깨달았네. 오고 감이 없는 것이 법성신이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이 반야봉이라네. 그거 이제 그 오도성을 지어 바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대중 가운데 박추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고 또 대천 그 노장이 와서 공부를 해서 깨쳤다 크니까 너무 이제 분발심 나고 분심이 생겨가지고 16일 동안 이제 단식하고 이제 용맹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맹경기를 그 박치월 스님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육단심으로 그렇게 이제 정진해 가지고 화두는 깨닫지 못하고 아래윗니가 모두 솟구치고 내려앉고 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그 수덕사 해암스님께서 백리길을 이제 다니면서 약을 구해 가지고 그 박치월 스님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호은 스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조실 스님 앞에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기를 조실 스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영겁으로 무명 속에서 헤맬 뻔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호은 스님께서는 해제하기도 전에 금강산 서광사에서 대중 스님들을 모시러 와가지고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공부는 승송 노소를 막론하고 애써 열심히 정진하면 이 공부는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참수정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 앞에 어떤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까? 무한천홍인이라. 눈 없는 촌노인이라 마음마저 푹 쉬었기 때문에 보아도 본 바가 없는 촌노인처럼 일체의 바깥 경계에 절대로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애써 정진해서 한철을 보낼 수만 있다면 해제 때 결코 얻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에 많은 진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불조 덕광 선사께서 남겨놓은 고불당 개송의 낙체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수세 개변석하고 풍치고 전번이로다. 의사지략처인데 가필 제영산이니라. 개울가의 바윗돌 물에 씻기우고 고불당의 깃발에 바람이 부는구나. 여기에서 낙처를 안다면 반드시 영산회상에 있으리라.